앞서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일본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가 한국은 좋은 나라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요즘 이 소풍과 함께 외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직접 만나보시죠. 작은 소녀상.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최근 일본 내에서 우리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수많은 일본 시민분들이 외출할 때 이 작은 소녀상 동상과 함께 외출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성숙한 시민 운동입니다. 일본 시민분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 잘 지내기를,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정말로 도를 넘은 행동 때문에 이제는 의식 있는 일본 시민분들도 행동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특히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주의 행동에 대해서 일본 시민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작은 소녀상, 전시는 중지됐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소녀상의 전시를 막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일본 국민분들이 이렇게 작은 소녀상과 함께 외출을 하고 인증샷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이런 분들에게 정말이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일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있어요. 우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같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